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기 두 달 전 2022년 7월 23일. 최재영 목사는 고급 양주와 책 8권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최 목사는 오전 11시쯤 김건희 여사에게 방문한다고 톡을 보내고 오후 6시 14분 코바나 콘텐츠 근처에 도착한 후김 여사에게 사무실에 갈까요? 책과 약주를 맡길까요? 라고 톡을 보내자 김 여사는 비서가 전화한다며 답을 합니다. 사전에 약속된 방문이 아니어서 최재영 목사는 경호 담당 직원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갔다 오신다는 건가? 아, 아니야. 나는 전달만 해주고 가는데. 저희 입장, 저희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전화하셔서 내려오셔서 가져가라고 하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냐면 제가.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데 선생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네. 처음에는 선물 반입이 어려운 것처럼 대응하던 경호 담당 직원은 김건희 여사 비서와 통화한 후 선물 반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나가면서 내가 근무하는 사람까지는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바꿔드릴게요. 예, 저 받아보세요 다시. 아, 여보세요? 아, 목사님, 저기 1층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맡기면 제일 안전한데, 그 원래 외부인이 못 들어가서 못 드렸는데 아파트 쪽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안내해 주실 거예요, 경찰분이요. 아, 로비는 거기로 데스크로 안내해 드리고. 아, 그리고 경호 담당 직원이 직접 선물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지하 1층에서 보안 검색대가 있는 지상 1층까지 최재영 목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뭘 작성해? 상황하고 연락처나. 여사님께 직접 전달된 책이랑 이제 다른 물건인데 그거를 지금 외부에 뭐 이제 상황이 그래가지고 픽업을 못하니까 내가 전달받기는 아크로비스타 사무실 앞에 여기 거기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네네. 갖다 놨는데 경찰들이 보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서하고 통화도 다 했어요. 이 경찰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솔해 오신 분이.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고 네네. 손 대지 않고 잘 그 이제 여사님 쪽 비서들이 네네. 찾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안전하게 선물 전달을 부탁한 최재영 목사는 선물을 설명하며 보안검색대의 용도에 대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물건 스캔 같은 거는 다 하나 봐요? 책하고 저 약주 술 선물이라서 알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하실 때 책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꽂아 있기 때문에 그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조심 좀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최재영 목사는 2022년 7월 23일 오후 6시 30분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인 고급 양주와 책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했다가 선물을 보안 검색대 직원에게 전달한 후 오후 6시 42분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물을 전달한 다음 날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책과 약주 잘 받았냐고 톡을 보내자 1분 후 김 여사는 잘 받았다며 뵙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라고 답을 보냅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잘 받았다는 양주와 책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스탠드와 전통주를 들고 코바나 콘텐츠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7월 23일처럼 사전 약속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선물을 아크로비스타 경비원에게 맡기고 김 여사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에 저는 이거 찾아갈 거니까 잘 해주시면 되고 문자 소통 선생님 이런 말 있으시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경비원이 김 여사 비서에게 선물을 전달한다는 확답을 듣고 최재영 목사는 아크로비스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022년 9월 5일에 김 여사 비서로부터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전화가 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이, 뭐, 똑같아요. 아유, 그냥 네. 폭풍이 한가운데 계셔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아이, 아유. 아닙니다. 저번에 주신 거는 제가 잘 받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예. 최재영 목사는 스탠드와 전통주 또한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